운동들이 중요하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죠? 네. 예. 자, 운동이 왜 우리 뇌에 좋을까요?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? 예, 또요. 일단 많이 걷고 이러면 튼튼하게 만들어요. 예, 몸이 튼튼해지고, 예. 혈액순환이 잘 돼서. 예. 제가 계속 여쭤본 이유는요, 정답이 아까 너무 일찍 나왔어요. 예. 뭐냐면, 혈액순환이 되고 산소가 많이 공급될수록 반대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. 네. 예. 어린아이들, 자라는 청소년들한테는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서 세포가 일을 많이 하게 해줍니다. 네. 그래서 뇌가 점점 더 튼튼해지는 건데, 네. 이 나이가 든 사람의 경우, 즉 뇌가 이제 노화를 시작한 2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노폐물을 빨리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아. 예.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하면서 생기는 그 산소, 혈액량이 증가된 것, 이런 것들이 나쁜 물질들을 중화시키고 제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나이 드신 분한테 운동이 되게 중요한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. 노년기의 운동의 원칙 1번은요. 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지금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보다 다쳐서 운동을 쉬면서 보는 손해가 더 큽니다. 네. 예. 뭐 저희들 어르신들 다 걱정하시잖아요. 이렇게 넘어져서 엉덩이뼈 부러지면 그게 상당히 고생스러운 네. 때론 그걸로 돌아가시게 되는 일도 생기기도 네. 하잖아요. 예. 그런 것처럼 노년기의 운동 중요한데 그것만큼 잊지 말아야 될 것 다치지 않아야 돼요. 예. 특히 이 자전거를 타시거나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호장구, 네. 무릎 보호장구 이런 거 꼭 하셔야 돼요. 네. 예, 그걸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, 등산복은 좋은 거 안 사 입으셔도 돼요. 네. 예, 근데 보호장구 같은 건 꼭 좋은 걸 하셔야 됩니다.